자, 그럼 저희 이 배팅의 순간에서 볼 첫 번째 종목 얘기를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를 네.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요. 네, 세게 시작을 하는군요.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보고 그동안에 좀 많은 악재 아닌 악재가 있었어요. 매도 리포트도 그동안 좀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 노트북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D램 가격의 하락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산재된 악재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급 되는 종목들은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앞으로 바닥을 찍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지금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확실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이 차트를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부터 보고 말씀드려보면 오랜 기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를 줍줍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기대감 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단기 배팅이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한 몇 개월 기다려왔던 재료거든요. 이게 사면이 된다면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또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이 외국인들이 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빼고 있는 흐름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지만 어떤 증권사는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생각한다면 PC 또 이제 백신 그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무슨, 밖에 다 나가서 노니까요. 그렇죠. 작년에는 뭐 그러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런 네. 테크 관련주들은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회사 대비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막대한 유보금 100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만 TSMC라든지 경쟁력에서 이게 배당으로만 줄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연휴에도 쉬지 않고 뭔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처럼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기간까지 만약에 참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반도체 시장이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막대한 유보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네. 삼성전자가 원칙적으로 뭐 많이 올랐던 건 작년 12월부터 딱 1월 11일 이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오를 때 한 달 반짝 오르고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구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 7만 원에서 8만 원. 저는 사실은 작년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메리트보다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많이 빠졌어요. 단기 낙폭이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가격이 바닥일 거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7만 원권에 대해서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만 원권을 또 찍는다. 그 요 박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면 주가가 이게 월 차트의 흐름인데 연속적으로 주가 오르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이 손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한번 잘 보시면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 같아도 지금 반대 매매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는 원칙적으로 이 종목을 5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증거금이 20%니까 많은 분들이 또 투기적인 관점에서 대출로 많이 또 들어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네. 이 7만 원권이라면 어느 정도 단기 낙폭이 좀 심한 상황이라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손절가를 한 6만 원 정도로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고안에서 약간 더 흔들릴 수가 있고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구나.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이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모아간다면 요번에 떨어진 건 쉽게 회복하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 자체는 저는 8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는데 8만 원이 아니라 이 8만 원 제시한 이유는 8만 3천 원 라인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V자로 회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단기 네.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단기 반등도 반등이고 예. 8만 원권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나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또 M&A와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같죠.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는 한번 시작하면 7박 8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핵심만 듣고 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야, LG전자 야, 오늘 종목도 솔깃합니다. 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베팅의 순간입니까? 네, LG전자 베팅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탄력적으로 오를 때 오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급등이 들어가는 종목은 또 LG전자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올라가는데 항상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큰 성장 동력이 있고 매출이나 영업, 휴대폰 사업을 접은 이후에 히트 가전제품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뭐 이게 완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이어진 다음에 MZ세대한테 인기가 있고 또 우리가 프리미엄 가전제품 선호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에 좀 격차가 벌어졌던 부분들을 따라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LG전자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개별적인 이슈,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실적 좋은 기업이 빠졌기 때문에 LG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자, LG전자가 정말로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달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아찔한 차트인데 너무 네.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예. 지금은 보면은 오랜 기간 바닥을 잡으면서 이 15만 원권을 좀 지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깼지만 LG전자는 아직 지켜주고 있고 크게 멀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죠.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손절가를 한 14만 원 정도 잡고 1차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이 매물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는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연초에 급등을 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를 만약에 모아가려면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빠졌을 때 모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LG전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신 네, 네. 그런 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사실 대표적인 우리나라 ESG 기업뿐만 아니라 무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낙폭이 큽니다. 다행히 많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베팅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어저께 급락했던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팅을 한 거래일수 한 5일 정도만 지켜보고 베팅을 하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가장 황제주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네, 본다면.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왜 떨어지냐면 어쨌든 무상증자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올 물량이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은 겁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매수를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 전일 외국인 기관의 매도에 대한 게 주가에 약간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 문제, 온실가스, 유해화학 물질 등 동사능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관련주 중에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끝난다기보다는 수요에 대한 성장 그리고 성장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때를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지금 순간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판화. 저희 짧게 결론 얘기를 네.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파마를 좀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 바이오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어제 하나 올라가면 다음 종목 올라가고 이런 방식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페노코린 캡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억제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연구팀이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어요. 일단 재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결과가 뭐 충분한 효과가 증명한 시에는 백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백신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또 약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코로나 치료제든 이런 백신에 대한 이게 효과가 있어서 정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전문 의약품에 특화되는 전략을 좀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 자, 오늘은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되 오늘은 일단 4월달 고점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이 거래량 자체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4월달에 매수했던 분들이 본전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대량 거래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이 큰 흐름상에서 이번에 신고가를 뚫은 어떻게 본다면 고가 기준에 6만 5천 원 라인을 크게 이탈이 하지 않는다면 급등주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여기 전고점 라인을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을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 그래도 투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또 약간 단기 급등주를 노리시는 분들이 좀 적합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일단 관심 종목이라도 편입을 해놓고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바이오주에 네. 대해서는 보통 올라갈 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해주신 이야기라는 것 유념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